충청도 보령이에요. 시골 마을인데 좀 특이해 보이는 시골집이 있어요. 두 채를 한번 볼게요. 이 집도 평범한 것 같지만은 좀 특이한 집이에요. 이게 이제 옛날에는 처음부터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거대한 양옥이거든요. 한 60평 될것 같아요. 60평. 이 정도 지으려면은 건축비가 요즘에 한 3억은, 3억에서 기본 3억은 나오죠. 근데 보게 되면 위에다가 저 지붕을 만들어 놨어.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양옥으로 지었다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우레탄 같은 거안 하고 그러면 비가 새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옥상에다가 나중에 저렇게 중축식으로 교화를 짓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약간 양 뭐랄까 다락방 식으로도 창문 보이잖아요. 그렇게 뺄 수가 있는. 그래서 집이 좀 특이하게 보이는 면이 좀 있어 보니까. 저 집은 보니까 기와집이에요. 다른 집, 서로 소유가 이제 다른 것 같아 보니까. 시골집인데, 안채 바깥채인데, 바깥채는 별채식으로 그냥 나중에 증축을 한 거죠. 좀 예쁘게 생겼네.